자, 내용대로 한번 그려봅시다. 내변이 동서남북을 향한 정사각형 성부요 둘러싸인 동네가 있다. 뭐 정사각형 동네 이 정도. 각변의 중앙에 문이 있는데 북문을 나서서 북쪽으로 20보를 걸어갑니다. 여기서 20보를 걸어가면 나무광거로 서 있고 다시 남문을 나서서 남쪽으로 14보를 나간 다음에 직각으로 구부러져서 서쪽으로 1775보로 가면 나무가 보인다. 나무 보일러는 좀더 가야 되겠네. 얘랑 연결을 해서. 성벽의 한 변의 길이를 A보라고 할때 A를 구하세요. 자, 여기 성벽이 A. 얘는 1775. 그 다음에 남쪽으로 14보가 내려왔고 위로 20보를 갔다. 얘가 길이가 다 같죠? 그럼 여기서까지는 2분의 A가 될 거고 여기는 A. 이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이랑 닮으면 쓰면 되겠네요. 얘랑 높이랑 가로 할까요? 20대 2분의 A는 전체는 A 더하기 34죠. 네, 1775. 넘겨서 분모 생기느니 얘두배 하는 게 낫겠네요. 2 없애고 얘를 4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얘랑 내항 곱하면 A 제곱 더하기 34A는 40 곱하기 1775. 인수분해가 문제네. 넘겨서 인수분해 해보면 잘안 보일 텐데. A 더하기 284. A 마이너스에 250. 얘를 실전에서 어떻게 찾을까? 쉽지 않을 것 같은데. 그래서 답은 A는 250이다. 요거 인수분해 하는데 꽤나 고생하겠네요. 저도 문제가 뭐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 인수분해를 찾긴 찾아야 될것 같고, 그렇습니다.